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점심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참 이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를 예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안에서.
전생으로 기뻐하리
하나님 여겨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하나님 세계의 경제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향해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들을 인도하도록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받으리라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준비 많이 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어렵죠?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예언이에요. 다니엘은 BC 540년, 530년, 520년 이때쯤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후로부터 한 200년에서 한 38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마치 다니엘은 그것을 자기가 본 것처럼 신문지상에서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다니엘의 예언했던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역사적으로 이제 풀어주면 이게 정말 200년 전에 쓴 것이란 말인가?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훗날 그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함으로써 알려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이때는 구약 성경이 한 편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 시기는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물론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막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때 일어난 이야기를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돌아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 편에 이제 보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다니엘서를 사람들이 읽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회도 정말 모든 것 하나가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성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서 이후로요, 이스라엘은 거의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곳이 잠시 독립을 한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헬라나 로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니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역사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 그거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다윗의 후손,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가 그곳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같은 말씀을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1절에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원래 11장 1절은 원래 10장에 붙어 있어야 이게 그 맞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그를 도와서라고 하는 그는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움직여지는 미가엘 천사장이 10장에 나오는데 그를 도와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내가 그를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 천사가 움직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메대왕 다리오왕을 강하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의 쭉 스토리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름 같은 거 들으셔도 금방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이거를 쭉 설명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걸 이렇게 보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때는 그냥 뭐 강하게 일어났던 나라들이 100년에서 150년 되면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대와 바사 나라에 새 왕이 나왔다라고 2절에 나와요. 새 왕의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예요.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가 왜 유명하냐면 그래도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그 이란이거든요. 이 다리우스가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한 나라를 치려고 거기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그리스예요. 그때 그리스는 어떤 나라였냐면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스파르타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 이렇게 그냥 조그만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는 연합해서 전쟁을 하고 아닐 때는 각기 살아가는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려고 항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리우스 왕은 항복하라고 얘기하면 바로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리스 연합군들이 이 다리우스 왕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다리우스 왕이 10만 군대를 데리고 나가고 이 그리스 군대는 단 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일 때 우리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넓은 평야에서 싸우면 어려우니까 저들이 조그만 협곡으로 들어와서 싸우도록 하자. 무슨 말이냐면 요만한 통로가 있으면 10만이라도 요 숫자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도 요만한 곳에서 막으면 되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싸움을 크게 벌리게 된 그 평야 이름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마라톤 평야예요. 그 마라톤 평야에서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군대하고 그리스 군대가 싸움을 했는데 그리스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병사가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궁금해하는, 그 당시는 전쟁에 지면 여자들은 모두 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죽으니까 그 생사가 걸린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달려가죠. 그 사람의 이름이 페르필레스예요. 그리고 그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마디 외치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죽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의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라톤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가 이 다리우스 3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전쟁에 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네 번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옆에 있는 세 개의 왕보다 컸다라고 얘기해요. 이 남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터의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10만을 데리고 가서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가 저 이집트까지 모두 정복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못다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170만의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170만. 당시 중국에서요, 그거보다 한참 후에 일어났던 적벽대전이라고 있거든요. 조조와 유비, 송건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도 하면서 싸울 때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 나온 대군이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170만이에요. 대한민국의 육군 숫자가 지금 53만인데 세계 전투력 4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의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난 군대가 헬라를 치기 위하여 3년 동안 준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그때 굉장히 상황이 복잡했어요. 그전처럼 연합을 하려는데 서로 의견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로 싸우다가는 작살이 날 것 같아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데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70만을 막으려고 그 유명한 스파르타 군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많이 움직인 게 아니고 바로 300명만 움직이게 돼. 300명 대 170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큰 협곡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몇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 협곡, 거기를 거쳐가야만이 배를 타고 그리스로 나갈 수 있는 그 협곡, 그 협곡 이름이 테르모필레 협곡이라고 그래요. 테르모필레. 거기서 300명이 170만을 막아서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되지 않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300명은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동안에 그리스가 힘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힘을 모은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르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살르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살르미스 해전. 세 번째 해전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에요. 첫 번째 커다란 해전, 바다에서 했던 전투 중에 이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작살낸 그 전쟁, 그때 그 왕이 아하수에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죽으면서 페르시아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 틈에 나타난 왕,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한 유능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할 것도 없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는 필립이었고요. 20살에 왕이 돼서 30살이 넘었을 때 그가 꿈꿨던 오늘날의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를 점령하는데 너무나도 지쳐버린 군사들이 그때는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 완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국을 한 군데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다시 바벨론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정해서 한참 공사를 하다가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게 돼요. 알렉산더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하들이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4절에 그의 후손들이 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우리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이 나라가 네 쪽이 돼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아꼈던 네 명의 장군들이 각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방 국가가 있고 북방 국가가 있는데요. 이 남방 국가는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방 국가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쪽 페르시아는 완전히 바벨론의 힘을 잃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그 시리아,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남방 국가와 북방 국가가 싸우는 것은 그 시작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수들, 장군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남쪽 이집트의 왕은 플로렘이라고도 얘기하고 플로레마우스라고도 이야기하는 한 왕조예요. 그 왕조하고 셀루미스 왕조라고 하는 북쪽의 왕조, 이 왕 두 장수는 친했어요. 이 과정이 있었지만 둘이 친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자식들이 되니까 다른 거예요. 이 이집트의 두 번째 왕이 자기 나라가 훨씬 더 크니까 부모님 때는 친했지만 자기들은 거기를 다스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딸 이름이 베르니스라고 해요. 이 베르니스를 시집을 보냈는데 이 나라가 좀 작은 나라고 이 이집트가 더 큰 나라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시리아에 있는 왕은 이미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아내 이름은 라오디스라고 합니다. 이 라오디스를 내려놓고 이 이집트의 공주를 왕비로 삼은 거예요. 전 부인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새로운 왕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집트의 왕, 두 번째 왕이 죽게 돼요. 그러자 이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 왔던 왕비를 후처로 다시 내리고 전처를 다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처, 이 라오니스의 마음 가운데 버림받은 상처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요 온유월의 서리가 내려요. 이 라오디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에서 왔던 그 여자 자식 독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버린 살르미스 2세도 독살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 이집트의 공주가 봤을 때 환영했던 사람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는 그 세 번째 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 시리아에서 죽은 여자가 여동생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시리아를 치러 가서 전쟁에 이기고 거기에 있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그 전절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갑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다. 예, 가지고 갔어요. 북조강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를 갈죠. 이쪽에서도 준비해서 다시 치러 갔는데 한 번 실패하게 돼요. 근데 실패하게 되자 바로 그 다음 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애굽 왕이 너무 큰 승리를 얻게 되자 기고만장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그동안 북쪽에 있는 왕이 다시 군비를 잘 준비해서 애굽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승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북쪽과 아래쪽이 계속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북쪽 왕도 이렇게 계속 싸우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을 이집트에 다시 반대로 왕비로 넣게 돼요. 그러면서 그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저 이집트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첩자 노릇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고 여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집트 왕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선 아버지의 모든 정보를 이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 때문에 배반당하고 이집트는 그때 일어나고 있는 로마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얘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해요. 이 계속 얘기가 그 뒤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그 프톨레미오스 그 왕조라고 이집트 왕조를 치시면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쯤 이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가 하니발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좀 나오게 되는 때예요. 당시 세계는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패권을 잡았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연합했다가 헤어지고 하는 이유는 다 힘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이기면 교만해져서 잘난 척하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첩자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힘을 가졌던 시간은 길면 20년, 짧으면 한 달 혹은 2년, 3년 이랬습니다. 이들은 한번 실패하면 모든 나날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를 갈며 준비하며 보냈습니다. 나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여동생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수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복수만 원했을까요? 복수라고 하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들인가요?
왕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엔 오로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도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야망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성 베드로 성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성당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당을 만들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면죄부 사건도 다 그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나 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포장하였던 것입니다. 복수에 대한 이야기, 누구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할 때 보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교회 내에 미워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서도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관계가 파괴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들의 인격이, 그 안에 있는 속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어치오 슈이치라고 하는 분이 호스피스로 10년 동안 암에 걸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었던 한 25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그 책 처음 프롤로그가 참 인상 깊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라고요? 네.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간신히 떨치고 죽음의 사신을 힘껏 밀어낸 듯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것 안 하시죠? 나는 목덜미에 매달린 청지기를 망지작거렸다. 손끝에 닿은 서늘한 감촉이 척수를 통해서 뇌에 이른다. 아니요, 늘 후회합니다. 저도 항상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재차 강조하자 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선생님도 후회하시는군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왕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가운데 뭐 셀로미스, 프레톨라미우스 뭐 이런 얘기들 오늘 듣고는 다 잊어버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 그 멋진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정복할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며 죽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나이에 죽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도 33살에 죽었는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 살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보겠노라고 하루를 미친 듯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악이 가득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다 못할 때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주님 말씀으로 나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서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쉬워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욕심내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단어들, 낮아짐, 겸손함, 섬김, 봉사,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단어들이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애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생애 가장 귀한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 주 알미라 주 알미라 생활하다 보면 사랑이 식을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굶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만 계시면 그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끼고 살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갔었습니다.
사랑이 좀 더 깊어졌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으로 변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알아지는 것이 하나님 알아지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턴가 습관처럼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좀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아는 것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다시 정말로 우리 애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아는 것입니다. 생애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1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예언하였던 다니엘을 보면서 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우리에게도 또한 이래 7년이 7일처럼 지나가겠구나 주일날 그렇게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죽게 하듯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썩어질 것들을 이 땅에 더 쌓아놓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왜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느냐, 왜 나를 두고 도망갔느냐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연하시머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빛 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12월에 이 따뜻한 절기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져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